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연휴가 시작됐고 그 중에 연휴 중에 일요일 저녁이 되겠네요. 아, 이번 지난번에는 태양광을 잠깐 했었는데 망했죠. 망했는데 이거였죠. 이거였는데 제가 좀 만지작거려 봤는데 아무래도 전류 문제 때문인지 실제 태양을 보여주고 이렇게 바깥에 가서 해보진 않았는데 요 태양광 패널로는 사이즈 문제나 뭐 그런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조금 출력 문제로 인해서 힘든 것 같고 이거 말고 좀 더 큰 사이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태양광 요거는 잠깐 보류하고 요거는 제가 다음에 패널을 인수하는 대로 바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 진행할 거는 요청이 좀 있었어요. 그 온습도 센서랑 온습도 센서 요게 이제 온습도 센서 아두이노에서 마이너스는 DHT11 이라는 그런 온습도 센서죠. 온습도 발음이 안 되네. 온습도 센서. 그리고 지난번에 목소리가 좀 작다 그래서 지금 작은지 안 작은지 모르겠는데 요거 일단 이번에 좀 크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너무 큰지 아니면 작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실시간 피드백은 안 되니까 뭐 제가 이제 아프리카 TV를 일종의 플랫폼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녹화 플랫폼이죠. 사실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걸 유튜브로 올리기 때문에 뭐 그렇고요. 다른 플랫폼을 쓸지 이거는 좀 생각해 볼게요. 제가 유튜브를 쓰려고 하는데 실시간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뭐 상황에 맞춰서 쓰면 되겠죠. 일단 오늘 할 거는 LCD가 이제 제가 두 개를 준비했는데 요 LCD가 있고 키패드 이거 요전에 했었죠. 이전에 했던 거고 요거는 LCD랑 이제 연결해서 시리얼로 출력할 수 있는 건데 일단 요청하셨던 분이 어떤 거를 요청하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 요청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는 건 요 방식이거든요. 요 아두이노 쉴드를 쓰는 게 아무래도 더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갖다 끼고 기존에 있던 거를 가져 그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게 훨씬 더 쉬울 것 같거든요. 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걸 쓰려고 했는데 이쪽 LCD 모듈로 해서 쓰려고 했는데 오늘은 한번 이걸로 해서 준비해 볼게요. 그분이 만약 이걸로 원하시는 거였다면 제가 그 다음 시간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LCD에 요 모듈을 붙여서 I2C 통신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I2C 통신을 통해서 이 LCD 모듈을 컨트롤 하는 건데 요거는 뭐 간단하긴 하지만 일단은 오늘 방송하는 거는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요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뭐 뭘로 테스트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막 뒤져가지고 찾아냈거든요. 뭐 이 두 개가 연결이 돼 있네요. 일단은 오늘은 요거를 이제 제외하고 빼버리고 요거랑 요게 이제 LCD 키패드 DF 로봇 거죠. 호환보드입니다. 싸구려. 요거는 이제 아두이노 보드 그리고 온습도 센서 제가 두 개를 꽂아놨는데 하나로 바꿀게요. 이렇게 온습도 센서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두려운 게 USB랑 아두이노를 연결할 때 이게 마탱이가 가지 않나 라는 건데 일단 오늘은 먼저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꽂으면 안 되겠네. 좀 천천히 꽂아볼게요. 일단은 뭐 다른 건 없죠. 뭐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다 이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잠깐 리뷰하고 갈게요. 잠깐 리뷰를 하면 일단 요거는 DHT11 온습도 센서 이전에 그 했었죠. DHT 온습도 센서, DHT11 온습도 센서인데 자료는 굉장히 많아요. 오늘의 자료가 굉장히 많고 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데, 연결은 지금 여기는 저항이 필요하다고 지금 OK 저항 돼 있는데, 요 풀업 저항이, 풀업 용도로 사용하는 저항인데, 요 모듈을 쓰면, 지금 저 같은 요런 모듈을 쓰면은 저 풀업 저항이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고,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왼쪽에 S라고 적혀 있죠? 여기 이제 시그널 신호. 이쪽 마이너스 적혀 있는데 이쪽이 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라운드 핀. 그럼 가운데는 당연히 전원 핀이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맨 왼쪽에 이제 2번 핀이랑 연결하고, 가운데는 5볼트 연결하고, 맨 끝에는, 오른쪽 끝에는, 맨 왼쪽은 2번 핀, 아두이노 2번 핀, 가운데는 5볼트, 그리고 맨 오른쪽은 그라운드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명 잘 해놨네요, 이미 블로그에서. 블로그에 자료가 많아요. 블로그에 자료가 이미 많고, DHT11 라이브러리라고 지금 여기 있는데, 저는 기존에 있던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심지어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뭐 일단은 이게 이제 지금 사용할 온습도 그 센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하나 더 쓰는 거는 LCD 키. 지금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는데 웹 컨트롤러로 초점을 한번 다시 맞춰볼게요. 야, 이게 최대인가? 이게 최대인 것 같네요. 이게 최대인 것 같은데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네요. 어쨌든 지금 LCD 키패드 쉴드죠. 이게 이제 DF 로봇이라는 곳에서 만든 건데 호환 코드도 되게 많고 자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도 굉장히 많고 일단 눌러보면 요거죠. 요거 요건데 딱 요겁니다. 딱 요거고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핀들이 각각 어떻게 쓰이는지 지금 설명이 나온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고 사용 방법은 바로 요거죠. 바로 요 부분인데 이게 업데이트된 하드웨어가 있고 업데이트 안된게 있나 봐요. 아, 재채기 하려고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재채기 하려는데 재채기를 안 했네요.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된게 있고 안된게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키패드가 같이 달려 있어요. 요 키패드가 달려 있는데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키패드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의 어떤 디지털 핀으로 입력을 받는 게 아니라 디지털 핀으로 입력을 받는 게 아니라 ADC 아두이노의 그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를 이용해서 그 ADC 값에 따라서 어떤 키가 눌렸는지를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 방식이 이제 업데이트 이전 버전이랑 후 버전의 어떤 데이터 값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죠. 지금 1.1 버전과 1.0 버전이 있는데 ADC 값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버전에 따라서 소스 코드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제일 심플하고 빠르고 간편하게 지금 하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둘다 이제 아두이노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어떤 센서랑 출력 모듈이거든요. LCD는 이제 출력 모니터링 할수 있는 그런 모듈이죠. 일단은 그런 모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써보도록 하겠고 초점을 좀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맞춰놓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 연결을 하드웨어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목소리가 잘안 들린다 그랬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좀 작게 들리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쓸데없는 핀들을 인두기를 켜고 캐리 대시 좀 해서 이거 필요없는 이전에 한번 달았던 선들을 뽑아볼게요. 쓸데없는 핀들이니까. 이게 제가 써보니까 편하긴 해요. 이전에 라면 타이머 만드느라고 이거 썼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쉽게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꽂으면 되죠. 쉴드니까 그냥 꽂으면 되고, 그래서 제가 쉴드를 추천드리는 거거든요. 좀 휘었네. 펴서 밑에부터 잘해서 차례대로 이런 식으로 잘 꼽혔는지 확인해보고 꽂습니다. 제가 이제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한번 이 말을 없이 한번
뭔가를 만드는 그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할수 있으면. 이것도 필요 없겠네요. 이것도 필요 없겠고.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될것 같거든요. 아. 마법소사. 이 온수도 센서를 연결하려면, 여기 키패드에 꽂아야 되네. 괜히 뗐구만. 일단은 온수도 센서, 지금 연결을 해야 되거든. 일단은, 여기 온수도 센서, 아까 2번 핀, 2번 핀, 5볼트, 그라운드, 이렇게 3개 연결했었잖아요. 여기도 이제 지금 3개를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게 어떤 게 좋으냐. 일단은, 온수도 키패드, 지금 핀이 더 필요한데, 핀 올로케이션이, 이거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회로를 한번 봐보자. 이제 회로도를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뭐 제가 설명드린 적은 없겠지만. 일단은 LCD는 지금 이런 오른쪽 이런 회로로 돼 있고 키들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제가 필요한 거는 저기 지금 남아 있는 핀들이 어떤 게 남아 있느냐인데 D0, 1, 2, 3, 11, 12, 13 지금 이런 식으로 남아 있는 거 같네요. D, 0, 1, 2, 3, 11, 12, 13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2번 핀이 살아있네요. 0, 1, 2 밑에서 세 번째. 뭐한번더 확실하게 보려면 이런 거 봐주면 되죠. 너무 작아서 안 되네. 얘도 작아서 안 되네. 이걸로 일단 크게 확대해서 볼수 있는지 보죠. 크게 확대해서 볼수 있네.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지금 남아있는 핀들이 이거랑 조금 다르게 생겼네. 필수도 더 많고 이거랑 다르게 생겼으니까 이거 패스. 패스하고 다른 설명이 나온 이게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잖아. 이런. 아, 이게 뭐핀 설명이 쉽게 나온 게 없네요. 일단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현재 그 추가로 바깥으로 나와 있는 핀에 대한 설명이 지금 쉽게 설명으로 나와 있는 건 따로 없네요. 그림으로 누군가 이렇게 설명을 써줬으면 보기 편했을 텐데 일단은 사실 없진 않겠죠. 검색어가 잘못됐겠지. 핀 아웃이야겠네. 이거랑 비슷하려나? 한번 봐보죠. 아! 이거네, 이거. 이거랑 똑같네요. 이거랑 똑같으니까 이미지를 일단 저장을 해놓고,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놓고. 일단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보면은, 요 밑에 왜, 핀 0, 1, 2, 3, 11, 12, 13. 요런 식으로 돼 있죠. 요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저희는 핀 2번에다가만 연결하면 돼요. 0, 1, 2번. 2번에다 연결하면 되니까. 괜히 뗐네. 아, 이거 참. 괜히, 아니네. 떼길 잘했네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0. 보시면은, 여기가 0, 1, 2, 여기다. 여기다 납땜을 해서 연결을 하면 돼요. 사실 이후에도 좀쓸것 같긴 한데 이거를 계속 쓸것 같긴 한데 여기다 아예 핀 헤드를 붙여버릴까?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
아예 아예 핀헤드를 제가 붙여버릴게요. 여기다가 아유 그냥 딱 맞네. 그냥 있던 게 딱 맞아. 있던 게 딱 맞고 이것도 거의 딱 맞네. 이거 쓸모없는 핀 어차피 필요로 잘라버리고 일단은 화면을 내리고 일단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요거 이렇게 납땜해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더 좋을 것 같으니까 화면을 좀 더 작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구멍이 이미 하나가 막혀 있잖아요. 그냥 해도 되는데 저 구멍을 요 이제 장비 하나 더 나오는데 솔더 위기라고 하거든요. 솔더 위기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납을 흡입해서 구멍을 뚫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살짝 대주면 납을 흡입합니다. 조금 오래되고 있을수록 잘 뚫려요. 이런 식으로. 안 뚫렸네. 이게 애매하게 뚫려버리면 잘 안 빠져요, 납이. 나도 잘 안 빠지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안 되는 거. 일단은. 제가 이제 이사를 가고 나서 컴퓨터랑 지금 작업대랑 좀 많이 분리돼 있어요. 멀리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동시에 좀 작업하기가 힘들거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솔더 위그로 기존에 납땜했던 구멍을 다시 만들어주고 이거는 이제 구멍이 조금 덜 뚫리긴 했는데 어차피 뒤에서 구멍을 뚫어서 납땜을 하면 되니까. 아,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네. 화면이 잘 안 보일 수 있겠네요. 카메라에 가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일단 구멍이 있는 곳에 납을 좀 묻혀줘야겠네요. 그다음에 이쪽 구멍에 맞춰서. 구멍을 안 뚫어 놓으니까 납땜하기가 힘드네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더 편할 때도 있거든요. 아! 이래. 큰일 났다. 아! 녹았어! 아 이거 급하게 한다고 하다가 녹여뜨렸네. 아 이거 짜증나네. 급하게 하면 안돼. 항상 위험한 걸 다룰 때는 천천히 하도록 하죠. 구멍을 다 뚫은 다음에 처음에 새거 사시면 뭐 이렇게 제가 작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멍이 뚫려 있을 거예요. 편하게 작업하시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인두기에 납을 좀 묻혀서 살짝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쪽도 살짝 고정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쪽도 납땜을 마무리를 해볼게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사실 납땜하는 거야. 연습이 중요한 거니까요. 많이 할수록 늘실 수밖에 없어요, 납땜은. 아마 저보다 그 어떤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납땜을 잘 하실 거예요. 무슨 납땜 대회도 있더라고 여기. 짱인 것 같아. 일단은 제가 쓰는 포트는 이렇게니까. 그다음에 납땜하실 때는 항상 주의하세요. 손 딜 수도 있으니까요. 뭐 물론 이제 이쪽이 직업으로 가지시려는 분들은 당연히 많은 경험이 있으시겠죠. 많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
대충 붙여놓고 그라운드가 이제 납이 잘안 녹기 때문에 잘안 붙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라운드 부분만 좀 신경 써서 납땜을 좀 해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뭐 일단 원래 인두기를 이렇게 쳐서 납을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인두기가 빨리 망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뭐 급하게 하느라고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납땜을 해놨죠. 납땜을 했고 다시 꽂아주겠습니다. 꽂아주고 이거 잘안 들어가는 느낌인데 일단은 쇼트 맞는지 없는지 잘 보고 문제는 없는 것 같거든요.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두고 이걸 지금 납땜한 이유가 이거 DHT 지금 11요 센서를 연결하기 위해서거든요. 센서를 연결하기 위해서인데 아 이거 말고 이, 아 지금 여기 꽂는 걸로 했는데 이렇게 이런 게 있네. 아 이런 지금 만약 저걸 이걸 연결하려면 한쪽은 이런 식으로 여기 꽂아야 되고 한쪽은 뾰족 튀어나온 거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아 이런 아, 찾았습니다. 아, 찾았네요. 여러분들은 하실 때 있는 걸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납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하느라고 되는 게 없네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꽂아줄게요. 구멍 맞는 쪽으로 꽂아주고 이쪽으로 꽂아주고 방향은 상관없으니까요. 일단은 보시면은 S가 시그널 핀. 지금 보시면은 노란색이 시그널. 그러면 어디다 꽂아야 되나? D2에다 꽂아야지죠. 0, 1, 2. 여기다 꽂으면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운데 주황색 가운데는 5V. 5V는 여기다 꽂아주면 되고, 5V는 꽂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라운드죠. 그라운드는 요 끝에, 요두 개죠. 두 개다가 그라운드인데, 아무 데나 편한 대로 꽂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일단 하시면은, 온습도 센서랑 LCD 키패드가 지금 연결이 된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연결을 해볼게요. 일단 카메라는 정상 동작하고, 인두기는 잠시 끄고, 일단 이렇게 해서 정상 동작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왔다 갔다 하기 힘드네요. 한 4개월 정도는 지금 여기 있어야 돼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LCD는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LCD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전에 작업하던 게 있었지만 아두이노를 켜서 지금 이거를 좀 당겨서 이런 식으로 한번 화면에 나오게 잘 잡히게 준비를 해볼게요. 하고 일단 제일 먼저 라이브러리가 있는지 봐야 돼요. 포트는 20번에 잡혀있고 아두이노
잡혀있고, 라이브러리가, 라이브러리 관리를 가서, 보시면은 저희 DHT11이잖아요. DHT11. 찾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버전을 깔았어요. 아다프루트라는 회사인데, 1.2. 최신 버전이 나와있네요. 아, 아니구나. 1.2.3이 지금 최신 버전인데, 제가 지금 최신 버전을 깔아놨네요. 요거를 지금 제가 설치해놓은 상태죠. 요거 설치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심플 DHT라고 있네요. 이거 한번 써보죠. 간단할수록 좋으니까요. 간단할수록 좋으니까, 저걸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지저분하네요. 라이브러리 이것저것 많이 섞어 쓰다 보니까 지저분한데, 이건가 보네. 아니네. 이게 심플 DHT가 있는데, 이게 어딨냐면, 보시면은, 라이브러리, 예제에 쭉, 이게 안 보이네, 지금.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게 이렇게 하면 보이네. 요거예요, 요거. 심플 DHT. 방금 설치했거든요. 방금 설치했는데, 요거 디폴트, DHT11 디폴트 한번 불러볼게요. 꺼버리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간단하죠? 심플 DHT. DHT, 5V, 3V, 그라운드, 데이터선 2번. 저희 이미 데이터선은 2번에 연결되어 있죠. PDHT 112번에 연결되어 있고. 저희는 115, 이건 통신인데, 저희는 9600을 주로 쓰기 때문에 9600으로 바꿔주시고, start working, simple DHT. simple. 말 그대로 simple 하겠죠. P는 2번 P. 그 다음에 temperature, humid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간단하네요. DHT 11이라고 되어 있는데, simple DHT 11로 이제 클래스를 이제, 선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DHT 11.read로 해서 2번 핀에 temperature랑 humid를 가져오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반환값이, 1이 아니면, fail을 나타내도록 지금 해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심플 오케이. 템퍼처는 시리얼 프린트해서 도시로 나타내고 휴미드는 휴미드로 나타내고 템퍼처랑 휴미드는 바이트라는 8바이트로 선언이 됐네요. 1초마다 이제 1Hz로 해서 이걸 가져오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업로드를 해서 동작 상태를 한번 봐볼게요. 아,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거리가 이게 마이크랑 좀 있어가지고 업로드를 한번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리얼 모니터 이렇게 켜볼게요. 시리얼 모니터를 키면 현재 실내에 제 방의 실내 온도랑 습도가 나오고 있어요. 24도, 41%, 42% 습도로 지금 나오고 있죠. 잘 되네요. 일단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냐? LCD에다가 이걸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LCD 따로 또 동작하는 거를 가져와야겠죠.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사용했던 게 LCD죠. 저 LCD인데 이왕이면은 제 사이트에서 한번 했던 거를 가져와 볼게요. 제 사이트에서 했던 거를 LCD 모듈을 라면 타이머 만들 때 한번 썼던 거거든요. 요 모듈이죠, 요 모듈. 지금 얘였는데 VCC 그라운드는 이 핀에서 넣고 D0, D2. 어? 그때 그럼 내가 이걸 보고 했던 것 같은데 제대로 쓴 건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핀. 아홉 개 핀인데 얘는 아홉 개 핀이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얘는 디지털 핀만 빠져나오는 게 맞아요. 잘못 가져다 썼네, 이거. 아니잖아. 이런 썩을. 쓰긴 제대로 썼네요. D012, 뭐, 이렇게 써서 쓸 수 있도록 했네.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거 멜로디까지 같이 썼으니까, 이거 말고, 키패드만 쓴 걸 한번 불러와 볼게요. 키패드만 쓴 거가,
검색을 하면은 빠를 텐데. 검색. 어, 여기 있다. 어차피 뭐 몇 개 안 되니까요. 찾았네요. 금방 찾았네요. 아, 펌웨어 여기 있습니다. 이 드래그, 여러분들도 드래그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요거를 좀 드래그를 해서 제가 가져다 쓸게요. 이걸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파일, 새 파일로 해서, 이거를 대신에 넣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뭐 그대로 쓰면 되죠. 한번 썼던 거니까 잘 되겠죠. 이거를 업로드. 아무거나 저장을 해서.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상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개별 센서를 여러 개를 이렇게 조합해서 쓰실 때는 각각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동작을 먼저 시킨 다음에 이게 이제 정상 동작이 되는지 하나씩 확인을 미리 이제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동작은 되네요. 동작은 되고. 지금 깜빡임이 좀 심한 것 같으니까 이거를 어차피 저희는 지금 키를 안 쓰죠. 키를 안 쓰니까 키를 지워버릴게요. 스위치를 아예 키를 안 쓰니까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ACB 클리어를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고 왜냐면 온수도가 이제 출력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500ms마다 왜 500ms로 했냐면 온습도가 이제 1초마다 업데이트 되는데 ACD 창을 그 500ms마다 해야 아마 놓치지 않고 업데이트 될 때마다 온습도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바로 ACD에 출력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잘 나오죠? Hello, Mad News 이런 식으로. 그럼 실제로 지금 필요한 코드는 사실 몇 개 없죠. 이거 리드 지금 ACD 버튼 이거 싹 지워버리시면 돼요. 왜냐면은 저희는 ACD의 키를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버튼을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싹 지워버리시면 되고 여기도 사실 LCD 키를 다 안 쓰기 때문에 LCD만 저희 쓰는 거잖아요. LCD만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거는 딱 요만큼 밖에 없네요. 딱 요만큼 밖에 없고 Hello Mad Linux 해서 Hello Thanks 이걸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더 해볼게요. 정상 동작이 되는지. 잘 되네요. 잘 되는 거 확인을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두 개를 지금 각각 개별로 테스트를 했잖아요. 새 파일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복잡한 거를 먼저 복사를 해서 전체를 붙여넣기를 합니다. 전체를 붙여넣기로 하고 일단은 심플하게 보기 위해서 주석들을 다 삭제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것도 웬만한 거는 제가 다 쓸모없는 것들은 삭제를 해볼게요. 이것도 지금 루프문에 적혀있는데 이것도 삭제를 해볼게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온습도를 가져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실제로 온습도를 체크하는 부분이죠. 이거를 1초마다 이제 동작시키는 그런 구멍이 되겠습니다. 구멍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온습도는 똑같이 가져왔죠. 쓸데없는 건 지웠는데 그 다음에 LCD에다가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하나씩 복사해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개별적으로는 지금 방금 다 테스트를 했죠. 개별적으로는 테스트를 다 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복사해오시면 돼요. 복사해오시면 되고 루프문에 있잖아요. 이 LCD 커서가 뭔지는 아시죠? 0,0에서 Hello Thanks라는 걸 찍고 그 다음 커서를 0,1 그러니까 X축, 앞에 게 X축 그 다음에 뒤에 게 Y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0,0은 LCD의 이제 맨 앞줄이 되겠고 0,1은 그 다음 줄의 맨 앞줄이 되겠죠. 이게 설명을 말로 이제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것도 그대로 복사해옵니다. 이것도 그대로 복사해오는데 어디다 쓰느냐. 루프문 지금 온도 습도를 가져오죠. 가져오고 온도 습도를 지금 여기서 찍었어요. 찍었는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지금 500ms마다 했는데 1초마다 하는 걸 업데이트 온습도 지금 다 복사는 다 해봤죠. 그럼 이거 꺼버립니다. 꺼버리고 온습도도 지금 이것도 꺼버리세요. 왜냐하면 다 필요한 거 다 복사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복사해서 지금 조합을 한 거거든요. 조합을 했는데 순서대로 로지컬하게 보시면 돼요. 지금 로지컬하게 보시면 되고 온수도 읽어오는 거 했고 ACB 읽어서 이제 쓰는 거를 지금 그대로 다 복사해왔잖아요. 해왔는데 루프문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실제 동작하는 거 루프문이니까요. 여기 이제 온수도를 이제 0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사실 이것도 0으로 굳이 초기화할 필요 없는데 계속 여기는 루프문이 돌 때마다 계속 초기화하는 거거든요.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요. 굳이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맨 앞에다가 한 번만 선언해 주시면 돼요. 한 번만 선언해 주면 되고 초기 값은 0으로 놓고 온수도를 가져올 때마다 어차피 여기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따로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수도를 출력해주는 게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온수도를 지금 인트문으로 가져와서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인트로 가져올 거면 여기 바이트가 아니라 인트로 선언하지 왜 바이트로 했을까? 여기 인트로 이제 선언하면 실제로는 이것도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분리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굳이 이제 형변환을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출력해주면 되는 건데, 저희,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LCD에 저희는 온수도를 표시할 거잖아요. LCD에 온수도. CDR에도 표시하고, LCD에도 표시하는, 그렇게 해볼게요. CDR에도 표시하고, LCD에도 표시하는. 이건 이제 일단 CDR로 표시하는 거니까. 이건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하나를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하고, 저희는 LCD에다 표시할 거잖아요. LCD 어디다 표시할 거냐. 맨첫 줄, 0,0 시작되는 점에 온도를 먼저 표시를 할 거예요. 온도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LCD 프린트. LCD 프린트죠. 이런 식으로. 이러면 온도를 먼저 찍겠죠? 그 다음에, 온도를 찍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느낌상. 바로 커서가 맨 온도 찍은 다음에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온도 표시를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습도는 어디다 표시하냐? 습도는 그 다음 줄. 그 다음 줄에다가 0,1을 하면, 두 번째 축이 Y축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찍겠죠? 어떻게 표시하냐? 똑같습니다. 앞에 거랑. 앞에 것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print len이, LCD에는 먹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워주시면 돼요. 왜냐면, LCD에는 우리는 이제 온도랑 습도만 표시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1초 있다가, LCD 클리어 시켜주고, 다시 온습도 업데이트 되고, 다시 출력, 업데이트 된거 다시 출력해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게 되겠네요. 일단, 컴파일 문제 없는지 저장을 아무 데나 해서, 한번 볼게요. 에러가 납기 있네요. 펑션 콜이 노매칭이라는데? 이게 뭔 소리야? 바이트여야만 되나 보네, 이거. 이거 참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일단은 바이트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형변환을 따로 할 수밖에 없었나 봐요. 이러면 형변환을 다시 해줘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형변환을 해주는 게 안 해줘도 될것 같은데 일단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안 해줘도 굳이 안 해줘도 될것 같은데 바이트가 뭐냐면 8비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8비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프린트에 왜 바이트 형변환을 했을까? 일단은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정상 동작 되는지. 한번 보고, 이 시리얼 쪽에는 원래대로, 혹시 모르니까, 원래대로 해서 합성을 다시 해보고, LCD 쪽은 그냥 이대로 출력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두 개의 데이터가 이제 같아야 되거든요. 일단 컴파일 문제 없고, 업로드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업로드라고도 쓰고, 다운로드라고도 쓰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업로드라고 아두이노로 돼 있으니까, 아두이노는 업로드를 항상 기준으로 바꿀게요. 일단 첫 번째 줄, 콤마가 있네. 콤마는 삭제하고. 일단 첫 번째 줄 지금 24도씨, 그리고 두 번째 줄43% 습도가 지금 표시되고 있죠, LCD에. 매번 1초마다 지금 업데이트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시리얼 통신을 한번 켜서, 지금 똑같이 동작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4도씨 42%. 지금 거의 똑같이
지금 시리얼 통신이랑 출력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변환을 굳이 할 필요가 없나 봅니다. 여기 형변환을 좀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8비트도 문제없이 출력이 되니까요. 여기 콤마를 없앴고, 콤마를 여기 없앴고. 그러면은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까요? 업데이트를 한번 더 해보면, 0.0부터 세포처를 표시를 했는데, 이게 온도인지 아닌지, 자세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자가 여기까지 다 출력이 되는지 모르겠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게 캐릭터 LCD가, 16에 두 줄짜리로 되어 있거든요. 16에 두 줄짜리이기 때문에 문자를 총 16개까지 출력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템포처라는 이 단어가, 템포처라는 단어가 이제 다 출력이 되도록 됐네요. 하나 더 넣어볼게요. 딱 16짜리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온도를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휴미드도 똑같이, 이거는 당연히 되겠죠. 템포처가 다 나오는데, 온도, 습도도 당연히 끝까지 나오겠죠.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뚜두! C가 잘렸네요. 아, C가 잘렸네. 한 칸을 지워서 갖다 붙여볼게요. 습도도, 퍼센트도 하나 갖다 붙여볼게요. 지금 에러 날 일이 아닌데 에러가 난 것 같아요. 업로드 뭐 가끔씩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뚜둔 잘 되네요. 템퍼처 24도씨, 휴미드 41%. 일단 화면이 깜빡임이 좀 나타나거든요. 이거를 100ms로 하려면 좀 덜 하려나? 일단 사람 눈에는 100ms라면 안 보일 수 있는데 카메라 상으로는 굉장히 깜빡이는 것처럼 보일 텐데 사람 눈에도 깜빡이처럼 보이네. 아니면은 어차피 습도랑 온도는 두 자리 세 자리 두 자리 두 자리잖아요. 세 자리로 올라갈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굳이 업데이트를 1초마다 할 필요는 또 없으니까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한번 더 빨리 깜빡이게 해볼게요.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아예 안 보이네. 아, 보이네요. 이거를 1초로 그대로 놔두고, 사실 이 클리어만 지워주면은 문제 없거든요. 깜빡이는 게 문제 없는데, 클리어를 지금 제가 써준 이유가,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있던 문자가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문자, 이 캐릭터 LCD에 깜빡이는 거 없어졌네요. 깜빡이는 거 없어졌고, 이 캐릭터 LCD 위에, 새로운 어떤 문자가 이제 다시 덮어 씌워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자릿수가 지금 두 자리인데, 이 클리어를 안 시켜주고 이게 이제 세 자리로 업데이트 돼버리면, 이전에 있던 숫자가 이제 안 바뀌고 그 자리를 계속 채우고 있어요. 클리어를 안 써주면. 그래서 이제 클리어를 적어주는 건데, 41%,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세 자리로 갑자기 변해버리면, 그 자리에 있던 4가 이제 안 지워진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온도랑 습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맥스 두 자리죠. 왜냐면은 DHT11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있어요. 스펙이 있는데 보시면은 스펙이 있는데 데이터시트가 있나 보네요. 보시면은 여기 있죠. 습도는 20%에서 90%까지 측정이 가능하고요. 온도는 0도에서 50도까지만 측정이 가능해요. 다 두 자리죠. 물론 0도는 한 자리긴 한데, 습도가 한 자리 이하로 떨어질, 습도는 두 자리 무조건. 온도가 한 자리 이하로 떨어질 일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만약 온도가 한 자리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지금 클리어 구문을 안 넣었기 때문에 25도지만, 한 자리가 되는 순간, 이 두 자리 중에 한 자리에 원래 이전에 남아있던 숫자가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클리어를 높여줬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고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두 자리, 한 자리가 되더라도 앞자리에 항상 0을 넣도록 코드를 짠다던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방어 코드를 짤 수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이런 식으로 온도랑 습도를 표시해주는, LCD에 표시해주는 걸 해봤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요것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LCD도 요 이제 I2C 요 모드를 이용해서 동작을 시키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을까요? 방금 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좀 급하게 좀 빠르게 진행을 해봤는데 시간이 그래도 45분이나 갔네요. 빨리 가네요, 빨리 가. 시간 빨리 가고 일단은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요청하신 대로 한번 제가 준비를 해서 해드려 봤거든요. 온속도 센서 DHT11을 이용해서 그 LCD 창에 표시하는 그런 걸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일단은 뭐 사실 저도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요즘에 조금 싱풍생풍합니다. 뭐 이것저것 잡다한 것도 하고 그리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좀 겹쳐 있어가지고 싱풍생풍한데 10월 말이나 11월쯤 돼야 좀 정리가 될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즘에 블로그를 업데이트를 못 하고 있어요. 딴 거를 잡다 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블로그 업데이트 못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업데이트하고 유튜브는 뭐 어쨌든 이거 찍는 순간 바로바로 올리면 되니까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이 좀 지금 오늘 빨랐는데 마음도 급하고 그리고 뭐 새로 나온 무슨 커피를 마셨는데 카페인이 좀 엄청나게 들어있나 봐요. 굉장히 업된 상태로 지금 방송을 했는데 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조만간에 요거 이제 아두이노 말고 기타 뭐 여러 가지 다른 오픈 플랫폼 보드들을 한번 다 같이 다뤄보도록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뭘 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뭔가 하겠죠. 뭐 주말에 또 다른 요청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태양과 패널을 구해서 새로운 한번 다시 재도전을 해본다거나 그런 걸 목소리가 어땠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모두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